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무서울 게 아니야. 조금만 하면은 먹을 수가 있어. 내가 늘 얘기했지만 일본도 만주까지 먹었어요. 일본도 영국도 아까 영국 그려달라고 그러니 영국도 아편 전쟁으로 중국 거의 먹어갖고 항복해갖고 홍콩하고 여기저기 내줬잖아요. 저기 뭐야 홍콩하고 그 뭐야 그저 카지노 있는데 마카오를 내줬잖아요. 100년 쓰라고. 그런데 만주도 중국을 먹었고 몽고도 중국을 먹었고 일본도 중국을 먹었는데 우리나라만 중국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너무 위험한 발언을 했나? 나는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부님들도 그러시는데 오늘은 진짜 젊은 여자들이 많이 왔대요. 진짜 젊은 여자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젊은 여자들이 많이 온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제가 토요 특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 시대가 넘었어요. 국민 5천만에 3만 달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어떨 때 보면은 아직도 만 달러 수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만 달러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3만 달러 정도 소득이 되면 세계 정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또,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뭐그 비근한 예로 3만 달러가 넘어서는 나라들을 보면은 대개 은퇴를 해서 아프리카에 한 번씩 갔다 와요. 1년 내지 2년 정도. 봉사활동 갔다 온다고. 왜냐면 대개 연금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은 대개 신부님 저 1년 정도 가서 살다 왔습니다. 2년 정도 가서 살다 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그런 게 뭐가 뭔지를 아예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거죠. 자신들의 삶의 방향. 그리고 이 3만 달러 시대에 복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즘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애유원이라고 해요. 애유원. 근데 애유원에 거기 중고등학교에서 한달 용돈 2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사계절 옷 사입으라고 또 20만 원씩 15만 원인가 나와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외출도 돼요. 핸드폰도 다쓸수 있어요. 학원도 보내줘요. 과외도 보내 해줘요. 영어 수학은 과외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는 웬만하면은 많이들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부모 가정도 지원금이 많아요. 또 이제 65세 넘는 분들도 지난 4월 달부터 하위 30% 30만 원씩 나오고 조금 있으면 대부분이 다 3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토요 특강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배워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5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뗄래야 뗄수 없는 나라 이 중국 이 중국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통일 국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침략을 했던가 아니면 속국으로 만들었거나 중화 사상이라는 것은 중국 자신들이 이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졌죠. 미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가 나와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아예 거꾸로 지도가 나와요. 자기네들 밑에 안 있고 위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지도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중국은 자기네들이 중화사상으로 해갖고 요렇게 요 위에 있는 여진족, 말괄족, 돌궐족, 몽골족 이걸 다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이 밑에 베트남 이쪽도 다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오랑캐라고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네들 속국으로 만들었거나. 근데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중국은 사실은 역사 안에서 4대 문명 발생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가 문명 발생지예요?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가. 이거 우리 성서하고 직접 연관된, 왜냐하면 아브라함 사람이 우르 사람이야. 우르 사람. 예, 티그리스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집트, 나일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갖고 나일강에 이것도 성수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도, 겐지강, 인더스강. 이게 인더스 문명이죠. 그리고 이 황하, 여기 히말라야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황하강이 바로 황하 문명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조금 성질이 나더라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황하. 황하. 우리는 한강, 대개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근데 이 황하강은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바다같이 보이기도 하고 강같이 보이기도 해서 이 하자를 쓰는 거예요. 바다 같은 강이다. 그래서 황하라는 단어를 쓰죠. 어쨌든 중국은 역사 안에서 참 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이뤘습니다. 우선 뭐 천왕, 지왕, 인왕, 그 다음에 오제,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요순 임금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 외울 것도 없고 그냥 들어. 그 오제의 끝에 요순 임금이 나와요. 요순 임금 끝에 또 누가 나오냐면 무왕이 나와요. 주나라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주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강태공하고 무왕이에요. 이제 이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기원전 1000, 여기 정확하게는 1046년부터 256년, 900년 동안, 여긴 또 서주, 동주가 있어요. 서주 기간이 있다가 다시 동주로 옮겨가는데, 문제는 동주로 옮겨갈 때 항상 우리나라 압록강하고 연해갖고 중국이 이렇게 항상,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 진시황, 뭐 주나라 때부터 진시황, 그 다음에 한나라, 이 모든 게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느냐면은 우리나라 압록강. 여러분들 안시성이라는 영화 봤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는 성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먼 나라가 아니에요. 베이징까지 겨우 900km밖에 안 돼요. 여기 서울부터 부산이 400km인데. 그러니까 베이징까지 고속철이 생기면 4시간이면 가는 거리야. 근데 우리는 중국이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죠. 어쨌든 주나라는 한 500년경부터 왕권이 약해져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춘추전국시대가 시작이 돼요. 많이 들었죠? 춘추전국시대. 이건 사실 춘추전국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백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 백가는 뭐냐면 공자, 맹자, 농자, 뭐 한비자, 뭐 순자, 뭐 무슨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법가 이 100가지의 이론이 나왔다. 그래서 제자 백가야. 근데 사실은 이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했던 때가 이때이기도 합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 제자 백가 이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그래서 진시황이 위대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통일을 딱 해놓으니까 이 온갖 춘추 전국시대 제자 100가지 이론이 있으니 말이 100가지가 있는데 나라를 통일을 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분석갱유라는 거래요. 싹 태워버려. 공자 책이든 공자 논어 뭐 맹자 뭐 이런 거 싹 다 불태워버려. 뭐만 딱 남겨놓느냐 하면 농사 짓는 서적만 남겨놓고 다 불태워버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사상을 한 가지로 통일하겠다. 그래서 분서갱유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도량 치수도 똑같이 만들고 법도 하나로 이 제도도 이렇게 그러니까 군 뭐 이런 걸 다 정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시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진시황이 문제가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방궁이 누구한테서 나온 거냐면 진시황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만리장성을 쌓아요.
이놈은 우리나라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이 몽골까지 침략을 못하게 만리장성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 저기 뭐야 만리장성 쌓는데 사람 시체 하나씩 싸갖고 싸올린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 죽는 거 묘 만들어 놓는다고 묘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여기 시안이라는 곳이에요. 진시황이 수도로 삼았고 묘로 삼았던 데가 시안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보니까 병마용이라고 지하에 그 뭐 한 3,000명, 4,000명 그 전부 다 지하에 자기를 죽은 자기를 뭘 호위를 한다고 그 병마용. 근데 그 병사들 얼굴 표정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진시황 묘는 아직 개방하지 않았어요. 네, 개방하지 않았어요. 그 크기가 지금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병마용도 어머 그러니 그 많은 걸 하니 백성들이 허덕이겠죠.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 묘 만드는 사람은 다 죽였대잖아요. 그 위치 아는 데를 모르게 한다고 싹 다 죽였대잖아요. 이거를 누가 반대하냐면 큰아들이 반대를 해요. 큰아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바마마. 그래갖고 아들을 만리장성 쌓는데 내보내버려. 그래갖고 나중에 죽여버려. 예.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유명한 진시황 얘기는 불로초. 그렇죠? 3,000명의 동자를 뽑아갖고 불로초 구하라고 저쪽 내려가면은 먹으면 안 죽, 공진당인지 뭔지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그래갖고 내보내는데 결국은 가갖고 안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본 가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일본의 시조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거나 그러면서 진나라는 금방 망해요. 진나라는. 진나라가 금방 망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초한지. 초나라와 한나라. 장기 들 때 초나라, 한나라, 장기 한나라는 빨간 거, 초나라는 파란 거 아시죠? 거기에 항우와 유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우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항우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어. 근데 이 항우가 힘만 셌어. 유방은 외우기도 쉽잖아. 유방은 내가 그 비누 만들 때 용인시 처인구 유방리야. 유방리야? 유방리 아는 분들 알 거예요. 그거 왜 유방이냐면 그 동네가 유방 같아서 유방리예요. 동네가. 어쨌든 이 유방은 어쨌든 뭐 하여튼 굉장히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장량과 한신이라는 이 책사의 말을 잘 들어요. 계속 항우가 유리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몰리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래서 이제 강에 마지막 강에 딱 들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코너에 몰려요. 이랬을 때 배수진을 치자. 내가 힘으로는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으니까 병사들한테 우리 저 한나라 놈들 이길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결의를 하는데 아 딱 공격하려고 보니까 눈빛이 다 살아있는 거야. 우리가 덤벼들었다가는 아니 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대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군사수로 우수하지만 안 되겠다. 한신이 건의를 해요. 유방한테. 하루 참자고. 그래서 바로 안 몰고 기다려. 기다렸는데 이 한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초나라 혹시 예, 이따가 온 군사들이 있으면 전부 다 불러오라고. 너희들 초나라 노래를 아느냐? 안다고. 그 앞에서 아주 구성지게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끼를 품었던 초나라 군사들이 막 고향 생각나고 우는 거야. 이게 바로 사면 초가야.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아 항우가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죠. 자기 애첩이랑. 그래갖고 탄생된 나라가 한나라야. 한나라.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한족 한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나라가 중국의 기본이 되는 거죠. 한나라는 처음에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료들이 부패를 하고 십상시. 이거 어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몇 년 전에 환관들 10명이 황제를 주무르는 거야. 심지어 영재라고 병약한 환자가 있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황제를 자기네 마음대로 막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는 황건적이 있고 홍건적이 있어요. 황건적은 바로 삼국시대가 열리기, 이제 위초고라고 조조, 유비, 손권으로 하는 삼국시대 전에 들고 일어나는 건 황건적이야. 그 다음 명나라를 탄생시킨 건 홍건적이에요. 근데 황건적이 들고 일어나요. 막 들고 일어나니까 동탁이 아 십상시도 쳐부수시고 황건적도 쳐부셔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와갖고 정권을 잡죠. 근데 이 동탁이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나라 대통령도 처음 할 땐 다 좋다가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똑같이 항상심이라고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항상 똑같은 거. 이거 유지하는 게 우리 인생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항상심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쨌거나 이 동탁을 죽여야 되겠다. 아, 그래갖고 동탁을 몰아내죠. 그리고 이제 펼쳐지는 게 우리가 그 유명한 삼국시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위초고, 장비, 관우, 뭐 여포, 아버지 동탁 죽이려고 그러는 여포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쭉 중국이 이렇게 흘러나가죠. 어쨌든 사실은 조조가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해요. 유비가 굉장히 삼국지에서는 주인공으로 나오지만은 조조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사마의가 통일의 시작을 하고 그 손자 사마진이 삼국을 통일을 하죠. 근데 이 사마진이 이 통일을 하고 이 나라를 잘 유지하다가 또 한 2, 3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중국은 항상 그래요. 아주 어처구니 없이 나라가 망해요. 600년,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600년경에 수나라가 나라를 통일을 다시 해요. 수나라가 나라를 통일하는데 이 수양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나라를 이제 다 통일하고 힘도 좀 남고 그러니까 어딜 쳐야 된다? 만주를 휘어잡고 있는 고구려를 쳐야 된다. 그래갖고 고구려로 쳐들어와요. 그런데 세 번을 쳐들어오는데 우리 을지문덕, 이 을지문덕한테 당해갖고 이 수나라는 40년을 못 가요. 근데 을지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성이 아니라 여진족 성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토요특강 못 들었으면은 못하죠. 여진족은 사실 우리 지금 탈북 주민이 여기 있는데 신의주에서 탈북을 했는데 아직도 여진족하고 같이 산대요. 북한에서도 여진족은 따로 관리를 한대. 여진족이라고. 그러니까 여진족 사람들은 이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그래서 싸웠을 때 통역관을 데리고 나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구려는 우리 말을 같이 쓰지는 않고 그 여진족 쪽, 만주족 언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만주족 사람들하고 한 6개월만 같이 있으면 의사소통이 된대요. 그렇게 비슷한 말이 많대요. 어쨌거나 하여튼 을지문덕 장군 때문에 수나라는 그 40년밖에 못하고 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나라, 이 기가 막힌 당나라가 등장을 하죠. 당나라는 우리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이 중국은요, 우리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라야. 우리 정세에 항상 영향을 미쳐. 근데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이만큼을 당나라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땅 여기까지 있었는데 반 이상을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신라가 통일하지 말아야 되고 누가 통일을 했어야 돼? 고구려가 통일하면은 완전히 이 동북아 정세는 완전히 바뀌었겠죠. 근데 어쨌든 신라가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어쨌든 이 당나라 시대 때는 전쟁이 없었던 시대예요.
중국 역사에 보면. 그래서 당나라 군인들은 거의 훈련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전차는 군인을 보면은 니네들 당나라 군대냐?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알록산 그 양기비가 등장을 하죠. 현종. 그때까지만 해도 당나라는 시안, 이 현종이 시안은 아까 누구 진시황 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시안에는 현종의 별장이 있었어요. 거기 온천이 나와. 기가 막히죠. 참 벌판이 내려다 보이는 게 온천이 나오면 그냥 현종하고 양기비하고 그냥 둘이서 그냥 온갖 사랑을 다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종이 굉장히 똑똑했는데 양기비를 만나는 순간 바보가 돼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똑똑한 남자는 이쁜 여자를 만나는 순간 바보가 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다 좋은 당나라가 문화를 굉장히 많이 꽃피던 시절이에요. 이 문화가 꽃핀 시절이 몇 번 있는데 이 한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최고로 꽃핀 건 청나라예요. 청나라가 최고로 문화가 꽃핀 중국 역사를 훑어보면은 어쨌든 당나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들은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금나라는 거란족, 여진족, 만주족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오느냐면 몽골 시대가 와요. 징기스칸한테 마지막으로 빼앗기면서 중국은 이제 원나라가 돼. 원나라가 돼. 원나라가 이제 점점 더 커졌죠. 몽골족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때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고려 시대야. 고려 시대. 그래서 우리 뭐 충렬왕 뭐 무슨 충 무슨 왕 이게 다 누구한테 충성한다고 그러냐? 원나라한테 충성한다고 앞에 충자를 쓴 거예요. 예, 그 충자가 그 충자야. 다른 충자가 아니고. 그리고 전부 다 저기 뭐야 만주족, 몽골족 그 저 부인 얻어다가 결혼하고. 그래서 마지막 고려 시대의 왕들은 우리나라 말을 못 했다는 거예요. 몽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 없었던 나라가 아니라 거의 뭐 주인 아니면 종 아니면 침략하거나 또 원나라 때는 우리나라 침략해갖고 인지를 얼마나 많이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 원나라가 인구가 150만, 그러니까 몽골의 아이들이 150만도 안 됐는데 2억 명을 다스렸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여자가 필요한 거, 인구를 늘리려면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끌려갔던 거죠. 어쨌건 이 원나라 끝에는 이제 주원장이라는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서 명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죠. 요때는 홍건적이야. 홍건적. 그래갖고 명교, 무협지에 보면 여러분들 뭐 태평교, 명교, 나 무당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백년, 그러니까 이건 명교하고 백년교도하고 합쳐갖고 나라를 세운 게 명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 저기 뭐 무협지를 읽어보면은 소림사, 뭐, 무당, 뭐 태백산에 누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다 민속 종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민속 종교하고 연결된 종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근데 문제는 명나라는 우리를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왕이 되고도 왕주위를 한동안 못 받아요. 3년 동안. 너는 반란으로 돼갖고 너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3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명칭 중에 알아야 되는 게 대감, 상감, 대감이나 상감이나 한 끗 차이야. 근데 우린 상감마마를 왕으로 하잖아요. 이 상감이라는 단어도 중국 사람들이 준 거예요. 명나라에서. 우린 감히 황제라는 단어도 못 썼고 왕이라는 칭호도 누가 내려줘야 돼? 왕이라는 칭호도 명나라가 내려줘야 돼. 이 칭호도.
근데 이 명나라 시대 159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임진왜란이 벌어져요. 임진왜란이.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이제 막 거의 뭐 왕이 막 압록강 앞까지 도망을 가니까 이 명나라에서 이여성 장군을 보내갖고 오만을 보내갖고 전쟁을 하죠. 요거는 내가 예전에 강의 때 한 시간에 걸쳐서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아주 리얼하고 재미나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때 명나라가 저 밑에 부산까지 내몰고 일본까지 밀고 갔으면 명나라는 안 망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 한양을 탈환하고부터 뭐를 하느냐면은 휴전을 제의를 해요. 그러면서 거의 5년 동안을 명나라 군인들이 5만 명이 여기서 머물러. 그러면서 계속 본국이 군사 아주 잘 싸우는 애도 5만 명을 딱 내빼냈으니까 계속 북쪽이 약해졌던 거야. 그래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누구한테 나라를 뺏겼냐면 만주족한테 나라를 뺏겨요. 그게 바로 청나라예요. 청나라가 바로 되면서 임진왜란 다음에 바로 온 게 병자호란이잖아. 이건 왜란이고 저건 호란이잖아요. 병자호란. 이때부터는 청나라.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형님 나라로 해라. 우리는 명나라하고 의리를 지켜야 돼. 벌써 게임 끝났는데. 게임 끝났는데 우리는 명나라한테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놈의 새끼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러고 밀고 내려오는 게 병자호란이에요. 그때 뭐 역사학자들마다 인원수가 다르지만 우리나라 여자 남자는 거의 안 데려가고 그때도 150만 명의 만주족이 1억 명의 1억 5천만 명의 한족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무서울 게 아니야. 조금만 하면은 먹을 수가 있어. 내가 늘 얘기했지만 일본도 만주까지 먹었어요. 일본도 영국도 아까 영국 그려달라고 그러니 영국도 아편 전쟁으로 중국 거의 먹어갖고 항복해갖고 홍콩하고 여기저기 내줬잖아요. 저기 뭐야 홍콩하고 그 뭐야 그 저 카지노 있는데 마카오를 내줬잖아요. 100년 쓰라고. 그런데 만주도 중국을 먹었고 몽고도 중국을 먹었고 일본도 중국을 먹었는데 우리나라만 중국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너무 위험한 발언을 했나? 나는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중국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거나 이 청나라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4000년을 지금 25분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청나라는 정말로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1800년 오면서 아편을 하고 시작하면서 이 제국주의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제국주의를. 이때는 막 제국주의가 막 나올 때 청나라는 누가 난리를 쳤느냐면 서태후가 48년을 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48,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서태후는 또 남성 편력이 너무너무 심했던 황후예요. 그러니 이게 뭐가 될 게 뭐 있어. 그래갖고 청일전쟁은 또 여러분들 잘 알죠. 동학혁명 일어나고 나서 고종이 이거 곧 있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우리 좀 지켜달라고 그래갖고 7천 명을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도 이거 저기 뭐야 우리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먹을 수가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해갖고 이건 시모노세키 조약은 그 다음에 일이지만은 하여튼 전쟁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중국에서 배를 갖고 나왔는데 포가 좋았는데 포 알이 없었던 거야. 배도 크고 이 서편제가 다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화원 만들고 참 사치하고 향락하고 그러는 바람에 청나라는 1912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이 명을 하죠. 그리고 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막 별게 다 생겨요. 근데 결국은 국민당의 장제스라고 그러죠. 원래 이름이 장제스예요. 공산당의 마오쩌둥하고
결국은 서로 싸워요. 이제 권력을 가지고. 그러다가 1949년에 결국은 마오쩌둥이 이기죠. 장제스는 대만으로 도망가고. 그래갖고 1949년에 공산당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의 역사가 흘러왔죠. 근데 49년에 전쟁, 자기네들이 내전을 통해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1950년에 6.25가 터져요. 6.25가 터지니까 압록강까지 우리가 밀고 올라갔을 때 마오쩌둥은 순망치한이라는 말을 써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북한이라는 요게 없어지면은 바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우린 공산주의고 미국이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잘 싸우는 군인들 90만 명을 파견을 하죠. 아무것도 안 보내고 여기 옥수수하고 쌀가루만 딱 져서 총 한 자루 해갖고 밤에만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지. 그 바람에 일사후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누구 얘기냐면 중국하고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안에서 일본을 뗄래야 뗄 수 없지만은 중국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야. 그렇다면 중국을 이해해야 돼. 도대체 중국 민족은 어떻게 생겨먹었고 그 민족은 심성이 어떻고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방송에서 뭐만 나오면 저런 나쁜 놈들, 저런 이상한 놈들 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도 중국은 공산주의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 중국은 대미 수출은 중국에 밀려 2위로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 얘는 미국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했어요. 또 미국에서 우리 물건을 많이 사줬고 동맹국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로 중국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수출이 한 25%, 27%, 미국은 이제 17%, 18%, 16%까지 떨어져요. 그 대신 이제 베트남이 지금 12%, 11%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누구하고 가까우냐면 중국하고 가까운 거, 미국보다.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야. 완전 우리 미국한테 의지하고 있고 군사는 중국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상한 구조예요. 군사는 미국한테 기대고 있고 경제는 중국한테 기대고 있고. 그럼 이게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뒤집어서 말하면은 우리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 사드 배치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드 배치했죠? 미국이 배치했어. 그랬더니 중국이 감히 우리한테 미사일을 들이대고 이 방공망을 설치를 해? 니네들 롯데 장사 못해. 막았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관광 나가는 거 다 막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류 가수들 들어가는 거 다 막고 그 한 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꼼짝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미국한테 우리 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느냐고 가서 얘기하니까 안 돼.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 니네 안 돼. 우리 북한하고 우리는 작년부터 친하게 지내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야. 군사적으로는 미국에서 안 된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안 되니까 이러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중국에서 지금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동차 중국에서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야. 핸드폰도 중국에서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막으니까. 롯데는 철수하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오늘은 25분 만에 중국의 4천년 역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황신부님은 정말 모르는 게 없으실 정도로 박학다식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번 영상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 신부님들도 그러시는데 오늘은 진짜 젊은 여자들이 많이 왔대요. 진짜 젊은 여자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젊은 여자들이 많이 온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토요 특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 시대가 넘었어요. 국민
5천만에 3만 달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어떨 때 보면은 아직도 만 달러 수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만 달러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3만 달러 정도 소득이 되면 세계 정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또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뭐 그 비근한 예로 3만 달러가 넘어서는 나라들을 보면은 대개 은퇴를 해서 아프리카에 한 번씩 갔다 와요. 1년 내지 2년 정도 봉사활동 갔다 온다고. 왜냐면 대개 연금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은 대개 신부님 저 1년 정도 가서 살다 왔습니다. 2년 정도 가서 살다 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그런 게 뭐가 뭔지를 아예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거죠. 자신들의 삶의 방향, 그리고 이 3만 달러 시대에 복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즘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애육원이라고 해요. 애육원. 근데 애육원에 거기 중고등학교에서 한 달 용돈이 2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사계절 옷 사입으라고 또 20만 원씩 15만 원인가 나와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외출도 돼요. 핸드폰도 다 쓸 수 있어요. 학원도 보내줘요. 과외도 해줘요. 영어 수학은 과외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는 웬만하면 많이들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부모 가정도 지원금이 많아요. 또 이제 65세 넘는 분들도 지난 4월 달부터 하위 30% 30만 원씩 나오고, 조금 있으면 대부분이 다 3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토요특강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배워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5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 이 중국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통일국가를 이루고 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침략을 했던가 아니면 속국으로 만들었거나, 중화사상이라는 것은 중국 자신들이, 이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졌죠. 미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가 나와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아예 거꾸로 지도가 나와요. 자기네들 밑에 안 있고 위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지도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중국은 자기네들이 중화사상으로 해갖고 요렇게 요 위에 있는 여진족, 말괄족, 돌궐족, 몽골족 이걸 다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이 밑에 베트남 이쪽도 다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오랑캐라고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네들 속국으로 만들었거나. 근데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중국은 사실은 역사 안에서 4대 문명 발생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가 문명 발생지예요?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가. 이거 우리 성서하고 직접 연관된, 왜냐하면 아브라함 사람이 우르 사람이야. 우르 사람. 티그리스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집트 나일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갖고 나일강에 이것도 성수하고 직접 연관돼 있죠. 그 다음에 인도 갠지스강, 인더스강, 이게 인더스 문명이죠. 그리고 이 황하, 여기 히말라야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황하강이 바로 황하 문명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조금 성질이 나더라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황하. 우리는 한강, 대개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근데 이 황하강은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바다같이 보이기도 하고 강같이 보이기도 해서 이 하자를 쓰는 거예요. 바다 같은 강이다. 그래서 황하라는 단어를 쓰죠. 어쨌든 중국은
역사 안에서 참 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이뤘습니다. 우선 뭐 천왕, 지왕, 인왕, 그 다음에 오제,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요순 임금이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 외울 것도 없고 그냥 들어. 그 오제의 끝에 요순 임금이 나와요. 요순 임금 끝에 또 누가 나오냐면 무왕이 나와요. 주나라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주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강태공하고 무왕이에요. 이제 이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기원전 1000, 여기 정확하게는 1046년부터 256년, 900년 동안, 여긴 또 서주, 동주가 있어요. 서주 기간이 있다가 다시 동주로 옮겨가는데, 문제는 동주로 옮겨갈 때 항상 우리나라 압록강하고 연해갖고 중국이 이렇게 항상,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 진시황, 뭐 주나라 때부터 진시황, 그 다음에 한나라, 이 모든 게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느냐면은 우리나라 압록강. 여러분들 안시성이라는 영화 봤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는 성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먼 나라가 아니에요. 베이징까지 겨우 900km밖에 안 돼요. 여기 서울부터 부산이 400km인데. 그러니까 베이징까지 고속철이 생기면 4시간이면 가는 거리야. 근데 우리는 중국이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죠. 어쨌든 주나라는 한 500년경부터 왕권이 약해져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춘추전국시대가 시작이 돼요. 많이 들었죠? 춘추전국시대. 이건 사실 춘추전국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백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 백가는 뭐냐면 공자, 맹자, 농자, 뭐 한비자, 뭐 순자, 뭐 무슨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법가 이 100가지의 이론이 나왔다. 그래서 제자 백가야. 근데 사실은 이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했던 때가 이때이기도 합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 제자 백가 이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그래서 진시황이 위대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통일을 딱 해놓으니까 이 온갖 춘추 전국시대 제자 100가지 이론이 있으니 말이 100가지가 있는데 나라를 통일을 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분석갱유라는 거래요. 싹 태워버려. 공자 책이든 공자 논어 뭐 맹자 뭐 이런 싹 다 불태워버려. 뭐만 딱 남겨놓느냐 하면 농사 짓는 서적만 남겨놓고 다 불태워버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사상을 한 가지로 통일하겠다. 그래서 분서갱유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도량 치수도 똑같이 만들고 법도 하나로 이 제도도 이렇게 그러니까 군 뭐 이런 걸 다 정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시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진시황이 문제가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방궁이 누구한테서 나온 거냐면 진시황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만리장성을 쌓아요. 이놈은 우리나라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이 몽골까지 침략을 못하게 만리장성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 저기 뭐야 만리장성 쌓는데 사람 시체 하나씩 쌓아갖고 쌓아올린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 죽는 거 묘 만들어 놓는다고 묘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여기 시안이라는 곳이에요. 진시황이 수도로 삼았고 묘로 삼았던 데가 시안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보니까 병마용이라고 지하에 그 뭐 한 3,000명, 4,000명 그 전부 다 지하에 자기를 죽은 자기를 뭘 호위를 한다고 그 병마용. 근데 그 병사들 얼굴 표정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진시황 묘는 아직 개방하지 않았어요. 예, 개방하지 않았어요. 그 크기가 지금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병마용도 그러니 그 많은 걸 하니 백성들이 허덕이겠죠.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 묘 만드는 사람은 다 죽였대잖아요. 그 위치 아는 데를 모르게 한다고 싹 다 죽였대잖아요. 이거를 누가 반대하냐면 큰아들이 반대를 해요.
큰아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빠, 마마. 그래갖고 아들을 만리장성 쌌는데 내보내버려. 그래갖고 나중에 죽여버려. 예.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유명한 진시황 얘기는 불로초. 그렇죠? 3,000명의 동자를 뽑아갖고 불로초 구하라고 저쪽 내려가면은 먹으면 안 죽, 공진당인지 뭔지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그래갖고 내보내는데 결국은 가갖고 안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본 가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일본의 시조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거나 그러면서 진나라는 금방 망해요. 진나라는. 진나라가 금방 망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초한지. 초나라와 한나라. 장기 둘 때 초나라, 한나라, 장기 한나라는 빨간 거, 초나라는 파란 거 아시죠? 거기에 항우와 유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우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항우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어. 근데 이 항우가 힘만 셌어. 유방은 외우기도 쉽잖아. 유방은 내가 그 비누 만들 때 용인시 처인구 유방리야. 유방리야? 유방리 아는 분들 알 거예요. 그거 왜 유방이냐면 그 동네가 유방 같아서 유방리예요. 동네가. 어쨌든 이 유방은 어쨌든 뭐 하여튼 굉장히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장량과 한신이라는 이 책사의 말을 잘 들어요. 계속 항우가 유리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몰리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래서 이제 강에, 마지막 강에 딱 들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코너에 몰려요. 이랬을 때 배수진을 치자. 내가 힘으로는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으니까 병사들한테 우리 저 한나라 놈들 이길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결의를 하는데 아, 딱 공격하려고 보니까 눈빛이 다 살아있는 거야. 우리가 덤벼들었다가는 아니 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대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군사수로 우수하지만 안 되겠다. 한신이 건의를 해요. 유방한테 하루 참자고. 그래서 바로 안 몰고 기다려. 기다렸는데 이 한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초나라 혹시 예, 이따가 온 군사들이 있으면 전부 다 불러오라고. 너희들 초나라 노래를 아느냐? 안다고. 그 앞에서 아주 구성지게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끼를 품었던 초나라 군사들이 막 고향 생각나고 우는 거야. 이게 바로 사면 초가야.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아, 항우가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죠. 자기 애첩이랑. 그래갖고 탄생된 나라가 한나라야, 한나라.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한족 한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나라가 중국의 기본이 되는 거죠. 한나라는 처음에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료들이 부패를 하고 십상시. 이거 어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몇 년 전에 환관들 10명이 황제를 주무르는 거야. 심지어 영재라고 병약한 환자가 있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황제를 자기네도 마음대로 막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는 황건적이 있고 홍건적이 있어요. 황건적은 바로 삼국시대가 열리기 이제 위초고라고 조조, 유비, 손권으로 하는 삼국시대 전에 들고 일어나는 건 황건적이야. 그 다음 명나라를 탄생시킨 건 홍건적이에요. 근데 황건적이 들고 일어나요. 막 들고 일어나니까 동탁이 아 십상시도 쳐부주시고 황건적도 쳐부셔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와갖고 정권을 잡죠. 근데 이 동탁이 처음에는 좋은 다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나라 대통령도 처음 할 땐 다 좋다가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똑같이 항상심이라고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항상 똑같은 거. 이거 유지하는 게 우리 인생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항상심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쨌거나 이 동탁을 죽여야 되겠다. 아, 그래갖고 동탁을 몰아내죠. 그리고 이제 펼쳐지는 게 우리가 그 유명한 삼국시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위초고, 장비, 관우, 뭐 여포, 아버지 동탁 죽이려고 그러는 여포,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쭉 중국이 이렇게 흘러나가죠. 어쨌든 사실은 조조가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해요. 유비가 굉장히 삼국지에서는 주인공으로 나오지만은 조조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사마의가 통일의 시작을 하고 그 손자 사마진이 삼국을 통일을 하죠. 근데 이 사마진이 통일을 하고 이 나라를 잘 유지하다가 또 한 2-300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중국은 항상 그래요. 아주 어처구니 없이 나라가 망해요. 600년,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600년경에 수나라가 나라를 통일을 다시 해요. 수나라가 나라를 통일하는데 이 수양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나라를 이제 다 통일하고 힘도 좀 남고 그러니까 어딜 쳐야 된다? 만주를 휘어잡고 있는 고구려를 쳐야 된다. 그래갖고 고구려로 쳐들어와요. 그런데 세 번을 쳐들어오는데 우리 을지문덕, 이 을지문덕한테 당해갖고 이 수나라는 40년을 못 가요. 근데 을지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성이 아니라 여진족 성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토요특강 못 들었으면은 못하죠. 여진족은 사실 우리 지금 탈북 주민이 여기 있는데 신의주에서 탈북을 했는데 아직도 여진족하고 같이 산대요. 북한에서도 여진족은 따로 관리를 한대. 여진족이라고. 그러니까 여진족 사람들은 이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그래서 싸웠을 때 통역관을 데리고 나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구려는 우리 말을 같이 쓰지는 않고 그 여진족 쪽 만주족 언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만주족 사람들하고 한 6개월만 같이 있으면 의사소통이 된대요. 그렇게 비슷한 말이 많대요. 어쨌거나 하여튼 을지 문덕 장군 때문에 수나라는 그 40년밖에 못하고 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나라, 이 기가 막힌 당나라가 등장을 하죠. 당나라는 우리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이 중국은요, 우리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라야. 우리 정세에 항상 영향을 미쳐. 근데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이만큼을 당나라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땅 여기까지 있었는데 반 이상을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신라가 통일하지 말아야 되고 누가 통일을 했어야 돼? 고구려가 통일하면은 완전히 이 동북아 정세는 완전히 바뀌었겠죠. 근데 어쨌든 신라가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어쨌든 이 당나라 시대 때는 전쟁이 없었던 시대예요. 중국 역사에 보면. 그래서 당나라 군인들은 거의 훈련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전차는 군인을 보면은 니네들 당나라 군대냐?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알록산 그 양기비가 등장을 하죠. 현종. 그때까지만 해도 당나라는 시안, 이 현종이 시안은 아까 누구 진시황 묘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시안에는 현종의 별장이 있었어요. 거기 온천이 나와. 기가 막히죠. 참 벌판이 내려다 보이는 게 온천이 나오면 그냥 현종하고 양기비하고 그냥 둘이서 그냥 온갖 사랑을 다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종이 굉장히 똑똑했는데 양기비를 만나는 순간 바보가 돼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똑똑한 남자는 이쁜 여자를 만나는 순간 바보가 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다 좋은 당나라가 문화를 굉장히 많이 꽃피던 시절이에요. 이 문화가 꽃핀 시절이 몇 번 있는데 이 한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최고로 꽃핀 건 청나라예요.
청나라가 최고로 문화가 꽃핀 중국 역사를 훑어보면은 어쨌든 당나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들은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금나라는 거란족, 여진족, 만주족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오느냐면 몽골 시대가 와요. 징기스칸한테 마지막으로 빼앗기면서 중국은 이제 원나라가 돼. 원나라가 돼. 원나라가 이제 점점 더 커졌죠. 몽골족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때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그래서 우리 뭐 충녀랑 뭐 무슨 충 무슨 왕 이게 다 누구한테 충성한다고 그러냐? 원나라한테 충성한다고 앞에 충자를 쓴 거예요. 그 충자가 그 충자야. 다른 충자가 아니고. 그리고 전부 다 저기 뭐야 만주족, 몽골족 그 저기 부인 얻어다가 결혼하고. 그래서 마지막 고려시대의 왕들은 우리나라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몽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 없었던 나라가 아니라 거의 뭐 주인 아니면 종 아니면 침략하거나 또 원나라 때는 우리나라 침략해갖고 인지를 얼마나 많이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 원나라가 인구가 150만, 그러니까 몽골의 아이들이 150만도 안 됐는데 2억 명을 다스렸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여자가 필요한 거, 인구를 늘리려면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끌려갔던 거죠. 어쨌건 이 원나라 끝에는 이제 주원장이라는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서 명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죠. 요때는 홍건적이야. 홍건적. 그래갖고 명교, 무협지에 보면 여러분들 뭐 태평교, 명교, 나 무당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백년, 그러니까 이건 명교하고 백령교도 하고 합쳐갖고 나라를 세운 게 명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 저기 뭐 무협지를 읽어보면은 소림사, 뭐, 뭐, 무당, 뭐, 태백산에 누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다 민속 종교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민속 종교하고 연결된 종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근데 문제는 명나라는 우리를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왕이 되고도 왕주의를 한동안 못 받아요. 3년 동안. 너는 반란으로 돼갖고 너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3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명칭 중에 알아야 되는 게 대감, 상감, 대감이나 상감이나 한 끗 차이야. 근데 우린 상감마마를 왕으로 하잖아요. 이 상감이라는 단어도 중국 사람들이 준 거예요. 명나라에서. 우린 감히 황제라는 단어도 못 썼고 왕이라는 칭호도 누가 내려줘야 돼? 왕이라는 칭호도 명나라가 내려줘야 돼. 이 칭호도. 근데 이 명나라 시대 159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임진왜란이 벌어져요. 임진왜란이.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이제 막 거의 뭐 왕이 막 압록강 앞까지 도망을 가니까 명나라에서 이여성 장군을 보내갖고 오만을 보내갖고 전쟁을 하죠. 요거는 내가 예전에 강의 때 한 시간에 걸쳐서 강의 한 내용이 있어요. 아주 리얼하고 재미나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때 명나라가 저 밑에 부산까지 내몰고 일본까지 밀고 갔으면 명나라는 안 망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 한양을 탈환하고부터 뭐를 하느냐면은 휴전을 제의를 해요. 그러면서 거의 5년 동안을 명나라 군인들이 5만 명이 여기서 머물러. 그러면서 계속 본국이 군사 아주 잘 싸우는 애도 5만 명을 딱 내빼냈으니까 계속 북쪽이 약해졌던 거야. 그래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누구한테 나라를 뺏겼냐 만주족한테 나라를 뺏겨요. 그게 바로 청나라예요. 청나라가 바로 되면서 임진왜란 다음에 바로 온 게 병자호란이잖아. 이건 왜란이고 저건 호란이잖아요. 병자호란. 이때부터는 청나라.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형님 나라로 해라.
우리는 명나라하고 의리를 지켜야 벌써 게임 끝났는데 게임 끝났는데 우리는 명나라한테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놈의 새끼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러고 밀고 내려오는 게 병자호란이에요. 그때 뭐 역사학자들마다 인원수가 다르지만 우리나라 여자 남자는 거의 안 데려가고 그때도 150만 명의 만주족이 1억 명의 1억 5천만 명의 한족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무서울 게 아니야. 조금만 하면은 먹을 수가 있어. 내가 늘 얘기했지만 일본도 만주까지 먹었어요. 일본도 영국도 아까 영국 그려달라고 그러니 영국도 아편전쟁으로 중국 거의 먹어갖고 항복해갖고 홍콩하고 여기저기 내줬잖아요. 저기 뭐야 홍콩하고 그 뭐야 그 저 카지노 있는데 마카오를 내줬잖아요. 100년 쓰라고. 그런데 만주도 중국을 먹었고 몽고도 중국을 먹었고 일본도 중국을 먹었는데 우리나라만 중국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너무 위험한 발언을 했나? 나는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중국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거나 이 청나라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4000년을 지금 25분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청나라는 정말로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1800년 오면서 아편을 하고 시작하면서 이 제국주의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제국주의를. 이때는 막 제국주의가 막 나올 때 청나라는 누가 난리를 쳤느냐 하면 서태후가 48년을 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서태후는 또 남성 편력이 너무너무 심했던 황후예요. 그러니 이게 뭐가 될 게 뭐 있어. 그래갖고 청일전쟁은 또 여러분들 잘 알죠. 동학혁명 일어나고 나서 고종이 아 이게 곧 있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우리 좀 지켜달라고 그래갖고 7,000명을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도 이거 저기 뭐야 우리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먹을 수가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해갖고 이건 시모노세키 조약은 그 다음의 일이지만은 하여튼 전쟁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중국에서 배를 갖고 나왔는데 포가 좋았는데 포알이 없었던 거야. 배도 크고 이 서편제가 다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화원 만들고 참 사치하고 향락하고 그러는 바람에 청나라는 1912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이 명을 하죠. 그리고 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막 별게 다 생겨요. 근데 결국은 국민당의 장제스라고 그러죠. 원래 이름이 장제스예요. 공산당의 마오쩌둥하고 결국은 서로 싸워요. 이제 권력을 가지고. 그러다가 1949년에 결국은 마오쩌둥이 이기죠. 장제스는 대만으로 도망가고. 그래갖고 1949년에 공산당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의 역사가 흘러왔죠. 근데 49년에 전쟁, 자기네들이 내전을 통해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1950년에 6.25가 터져요. 6.25가 터지니까 압록강까지 우리가 밀고 올라갔을 때 마오쩌둥은 순망치한이라는 말을 써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북한이라는 없어지면은 바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우린 공산주의고 미국이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잘 싸우는 군인들 90만 명을 파견을 하죠. 아무것도 안 보내고 여기 옥수수하고 쌀가루만 딱 져서 총 한 자루 해갖고 밤에만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지. 그 바람에 일사후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누구 얘기냐면 중국하고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안에서 일본을 뗄래야 뗄 수 없지만은
중국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야. 그렇다면 중국을 이해해야 돼. 도대체 중국 민족은 어떻게 생겨먹었고 그 민족은 심성이 어떻고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방송에서 뭐만 나오면 저런 나쁜 놈들, 저런 이상한 놈들 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도 중국은 공산주의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 중국은 대미 수출은 중국에 밀려 2위로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 얘는 미국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했어요. 또 미국에서 우리 물건을 많이 사줬고 동맹국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로 중국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수출이 한 25%, 27%, 미국은 이제 17%, 18%, 16%까지 떨어져요. 그 대신 이제 베트남이 지금 12%, 11%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누구하고 가까우냐면 중국하고 가까운 거, 미국보다.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야. 완전 우리 미국한테 의지하고 있고 군사는 중국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상한 구조예요. 군사는 미국한테 기대고 있고 경제는 중국한테 기대고 있고 그럼 이게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뒤집어서 말하면은 우리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 사드 배치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드 배치했죠? 미국이 배치했어. 그랬더니 중국이 감히 우리한테 미사일을 들이대고 이 방공망을 설치를 해? 니네들 롯데 장사 못해. 막았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관광 나가는 거 다 막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류 가수들 들어가는 거 다 막고 그 한 영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꼼짝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미국한테 우리 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느냐고 가서 얘기하니까 안 돼.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 니네 안 돼. 우리 북한하고 우리는 작년부터 친하게 지내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야. 군사적으로는 미국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안 되니까 이러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중국에서 지금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동차 중국에서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야. 핸드폰도 중국에서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막으니까 롯데는 철수하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